아니야, 6년 전 미국 투자인 분위기죠. 와, 저게 첫 번째인가봐요. 영상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 저기 한번 듣고 와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슬픈 날에 즐거움 주시. 지금 이 길을 걸어온 지 20년 동안에 그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 평생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운동하고. 만 명의 구독자 돌파한 것을 기념하며 감사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국민이주 유튜브 채널이 채 4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만 명의 구독자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고 조만간 10만 구독자로 다시 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수 만 명이 쉽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 도움이 좀 됐어야 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얼굴 사이즈 때문에 비트를 넣을 수가 없어서 저도 얼마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많았겠습니까? 많은 자신이 없어서 다이어트하고 나온다는 게 부작용으로 더 나갔는데 우리 가장 그 본인들 그 기억에 많이 네. 남는 네. 컨텐츠가 어떻게 되죠? 대표님부터 시작해보실까요? 대표님은 네. 어떠세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십니까? 난 최근에 찍었던 것 중에서 몇 달 전인가 아직 입국 심사를 찍었던 게 있었는데 이유리 변호사가 잘 진행해서 이것도 꽤 구독자가 많았죠? 네, 요날 가서 물릴 뻔했습니다. 그 강아지랑 찍었던 영상이 좋았던 이유는 어떤 거세요? 강아지랑?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제 앞에 강아지가 네. 굉장히 뽀송뽀송하니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네. 방실방실 웃으면서 같이 찍었던 그 기억이 있고 네. 이때 되게 순해 보이세요 대표님 이때는 어? 이 대표님 되게 순해 보이세요 이때는 유리 변호사는 어떤 컨텐츠가 기억에 남아요? 저는 했던 이제 뭐 컨텐츠들 저희랑 이제 잘 찍어서 조회수 높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영상인데 터진 것들이 있어요. 이제 입국 심사 그 영상이 지금 좀 뷰가 많이 높은데 이거 최근에 우리 등장한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 너무 재밌죠? 새로 네 감사합니다. 새로 이름 타이틀을 붙여주셔가지고 부캐로 성경이 누나 국민 누나 성경이 누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스타 진행하는 셀프 신청하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고 그런 이제 위험 요소라든지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고자 영상을 제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댓글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런 것들까지 다 커버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다음번 영상 하시면 되죠.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네, Q&A를 담은 인스타 셀프 신청 방법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김민경 변호사는 저랑 영상을 좀 몇 번 찍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취업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찍었던 네네네네. 것 같은데 네. 저희 대표님이랑 네. 같이 찍었던 미국에서 네. 어떻게 먹고 살면 되는지 네. 저희 영상 찍었는데 그거 뷰도 많이 나왔고 저는 그 비디오도 기억이 나지만 최근에 제가 찍은 영상들을 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EB1, 뭐 NIW 관련해서 영상 찍은 거를 미국에서 보시고 미국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상담을 드리는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이제 국민이즈 채널이 되게 글로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0만 구독자 돌파하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앞으로도 미국 투자이민 내지는 미국 비자 그 전반에 있어서 한국에서 제일 선두 기업으로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유익한 내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이 시청해주시고 코멘트도 주시고 제가 생각지 못하게 저희 콘텐츠를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그 10만 구독자가 돼서 실버 버튼 받을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유튜버, 10만 유튜버 너무 많죠. 하지만 1만 유튜버지만 저희가 한땀 정성을 들여서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노력한 결과물이자 국민이주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